너 근데 있잖아. 야, 내가 이거 올려버려야지. 진희의 상황극 하고. 야, 진짜. 별걸 다 받아. 오늘 일요일이라 차단봉이 걸려 있고 또 이제 경비 아저씨가 안 계셨어요. 그 덕분에 우리가 오늘 와 너무너무 웃기게 놀았죠. 진희가 들고 온 물건. 야, 이사 왔습니다. 예민아 지금 이삿짐을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. 어디 갔어? 야, 부추인 거 어떻게 알았어? 아, 우리 진희가 왔어요. 채널 A 이제 만나러 갑니다. 잘 살아보세에서 매력을 뿜뿜 발산했던 량진희 씨. 지금 현재는 수원에서 수제 양갱 양진희 정과 맛집을 운영하면서 당당한 오늘날의 여성 대표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야말로 잘 살아보세. 그것을 현실로 쫙 또 멋있게 실현해 나가고 있는 이 시대의 청춘입니다. 너무 존경스럽습니다. 맛집입니다. 와, 수원에서부터 여기까지 왔구나. 개고생했어. 근데 여기 꽃, 분명히 꽃이 있던 것 같은데. 일단은, 야, 이 사랑과 정성이 깃든 이 아름다운 걸 내 먹어도 되니, 근데 이거. 우리 북한 사람들 와가지고 겁쟁이 좀 버리잖아. 그치. 야. 그 내가 나는 원래 아끼는 스타일은 아니거든. 걱정 마. 난 진짜 되게 아무것도 잘 아끼고 이러질 않아. 그래가지고 나는 그 북한에 있을 때도 옛날에 우리 빵을 이렇게 빵 이렇게 먹으면 나는 무조건 먼저 먹어 치워. 근데 우리 동생은 그걸 이제 침대 밑에 감춰놓고 책장에 감춰놓고 막 이러는 거야. 그러면은 내가 당연히 다 뺏어 먹지. 뺏어 먹으면 더 나아요. 근데 걔는 또 깜빡하고서 못 먹는단 말이야. 그러면 아야 난리가 나는 거지. 너무 맛있어. 야. 역같지 않아? 역같네요. 욕하시는 거야 지금. 엿 먹을래? 그랬더니 그게 욕이더라고 여기. 나 그거 몰랐어. 근데 솔직히 따져보면 욕이 아닌데. 여 말은. 이거 좀 먹어봐야지. 알바 구해 안 구해 너네 거기? 어? 알바 구해 안 구해? 내 직원 두 명 끊겼어. 응. 근데 코로나 때문에 따로 내가 직접 다 해. 아 그래? 내년부터 직원 써야지. 여러분 제가 진인의 가게로 알바하려고요. 야, 이 가져온 거 대표님이 가져오신 거.
갈치는 얘네가 다 먹었어. 자성이하고 얘가. 자. 나. 얼마나 좋아하는지. 누가? 얘네 둘이. 우리 아들내미랑. 거기다 지금 설거지한테 돈 주는 거야? 좀 심각한 것 같네요. 설거지 하는데 돈을 달라고 하는 우리 리앙진희 동생님. 집에 오자바람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저렇게 알뜰살뜰 성심스레 일해본 친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저희 집에 들락날락거리는 친구들은 단 한 번도 저런 일을 했던 적은 없거든요. 진희의 저런 모습에서 너무 존경스러웠는데 그거보다 곱하기 100이 돼버렸어요. 여기다 지금 이렇게 박아놔요. 진이가 아주 살림을 잘하놓으면 달래각시요, 달래각시. 야, 저 고급 인력을 어떻게 쓰겠다고. 비열된 불란이 저 말을 어떻게 저렇게 서슴치 않고 할까? 이거 근데 어디서 키는 거야 이거 불을? 아 여기 있구나. 근데 이게 실제로 필요하냐 이게? 야 언니 효과가 엄청 대단해. 아 그래? 그냥 하는 거랑 고개 하는 거. 자연아 어디 있어? 야, 진이가 가서 여기, 야, 이거 좋은 거다. 좋아? 와, 여기 영양깽을 먹으면서 요 안에 딱 들어가서. 여러분, 진이와 함께 제가 먹방을 했는데, 이거 소고기가 많이 남았네요. 생각보다. 한우. 스타씨. 아니, 스타가, 야, 스타가 이런 일을 해. 진이야. 언니가 미안하다. 아, 돈 받아갈 거야. 알았어, 알았어. 줘야지, 줘야지. 네, 야, 우리 북한 애들은 근데 저희 장갑 쓰는 문세 모르더라, 그치? 어, 나 다 불편해. 그러니까, 이거 맨손에 확 하는 게 더 편하지. 어, 나는 아직 적응이 안 됐어. 자연아. 응? 안녕, 안녕하세요. 그래. 안녕. 더 안녕하세요 해봐. 요. 요, 쟤는 요 하는 거야. 야, 스타를 데려다가 내가 지금 뭐 하는, 스타가 설거지를 합니다. 빨리 빨리 버려야지. 진짜. 그래 썩었다 그게 다. 짜잔 짜자라자. 야밤 운전 졸고 있어요 진이가. 야 빨리 가. 너 나가는 거 이렇게 찍어야지. 아까 이제 우리 그 뽕대 잡고 있었잖아 막 미친 듯이. 와 써가지고 저거 뽕대를 가지고 막 저거 했는데 한번 진이가 가는 걸 보겠습니다. 뿡. 아니야 아니야 쟤 올라가. 저절로 올라가 이제. 아 나갈 거예요. 나가. 저거 봐 알아서. 잘 신기하다. 잘 가. 화이팅! 다음에 내가 너 찾아갈게. 네. 그리워. 네. 조심히. 네. 어. 우와. 이렇게 해서 여러분, 저희들의 녹화는 끝났습니다.
보겠습니다. 집으로 올라가고요. 비밀번호 네 자리를 출입문을 열어. 비밀번호를 자꾸 누르래. 비밀번호. 비밀번호 좋지요. 참깨야 열려라. 불러냅니다. 구층 문이 닫힙니다. 이 매일 타는 이제 승강기라 그래요 이거. 엘리베이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너무 좋아요. 너무 행복해요. 맨날 이거 타는 거. 북한에서 김일성 그 금수산 기념공전 거기 가야만 딱 타는 곳인데 한국이 너무 좋아요. 맨날 엘리베이터 타는 거. 가겠습니다. 이렇게 불이 들어올 때 제일 수상한 거 아시죠? 따다다닥 이렇게 불이 들어와. 너무 무서워 나 이럴 때. 우리 애기들 이렇게 이거 봐요. 화분을 제가 키우다가 죽었어요. 아 슬프다. 우리 집을 아직도 불이 다 켜져 있어요.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불도 끄고 불 끄고 짜자자자잔 내 친구가 저기서 자고 있는데 술을 먹다가 얘가 씁니다. 술 한잔 해야 될까요? 아 지금이 몇 시냐면요 3시예요 3시 새벽 3시인데 제가 조금 이따가 그냥 나가야 될 것 같아요. 자연이 조금 안아주다가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저는 또 이제 출근을 해야 되길래 아, 월요병. 아무튼,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, 여러분.